제가 이제 가르치는 분들의 그 대부분이 청년분들이세요. 젊은 분들이신데 그분들 볼 때마다 사실 저는 저의 그 젊은 날들, 20대 그 시간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젊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낭만화 경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젊음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가득 차고 기쁨이 있고 뭐 사랑과 열정이 가득하고 실패도 항상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젊은 자체를 굉장히 이상화해서 낭만화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 그냥 젊음이라는 그 시간을 낭만적인 시선을 걷어내고 객관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대다수의 시간이 방황,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괴감, 자신의 어떤 초라함에 대한 자각, 그리고 불안, 하여간 상처 이런 걸로 사실 가득 찬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분들이 가끔가다 저랑 이렇게 상담원 할 때 선생님도 뭐 이런 시기가 있으셨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잘 하진 않지만 당연합니다. 제 젊은 날의 시절도 물론 뭐 충만한 기쁨이라든지 뭐 우정, 사랑 뭐 여러 가지 성취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러한 순간의 기쁨을 얻기까지 그 과정은 대부분이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뭐 상처, 그리고 불안, 방황 이런 것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뭐 20대 같은 경우들도 그렇게 열심히는 살았지만 항상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진짜 열심히 살았지만 사실은 성취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왜냐하면 남들이 이미 갖고 있는 걸 성취하기 위해서 저는 몇 배의 노력을 했어야만 됐고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를 다녔을 때도 아르바이트를 정말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과정을 어떻게 끝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맹목적인 어떤 뭐라 해야 되죠? 집중이 더 필요했던 시기였고 정말로 원해서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떻게 보면 20, 30대 때 제가 꿈꿨던 공부라는 길을 학문이라는 길을 제대로 가지 못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순간순간의 좌절이 그냥 끝난다고 생각했으면 제 인생 끝났을 거예요. 정말 예상하지도 않게 우연히 시작하게 된 강사였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태까지 사실은 항상 원하는 성취를 이루며 살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들은 원래 가지고 태어났던 것을 얻기 위해서 몇 배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나한테 남은 것은 결국 삶을 대하는 태도와 성실성이었던 것 같아요. 강사라고 하는 정말 예상하지 않았던 이런 어떤 직업군으로 왔지만은 태도는 어디로 날아가지 않더라고요. 저는 진짜 항상 열심히 일하거든요. 막 아르바이트 한 번 해도 무지하게 열심히 하고 무엇을 해도 하여간 저 열심히 했는데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성과가 나지 않았던 일이 이 강사라고 하는 이 예상치 못했던 길에서 어떻게 보면 몰랐던 적성과 그렇죠. 그동안 이제 노력했던 나의 어떤 공부와 그 다음에 성실성이라는 게 합쳐지게 되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대, 30대란 젊은 시간은 절대로 낭만적인 대상만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시간이 정말 좌절과 특히 자괴감, 그렇죠? 기영두 시인이 얘기했던 자괴감,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내 삶은 도대체 어디로 갈까라고 하는 고민의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방황의 시간을 정말 성실한 어떤 자세로 이겨내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다음 단계에서 반드시 태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하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은 어떤 강사였을 때 청년들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이 업계에서 학원계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은 나의 젊은 날에 이런 어떤 노력과 고통을 잊지 않고 조금이라도 공감하고 싶은 그런 강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어서 이제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취업을 준비하는 이 수험 준비 기간을 뭐 인생의 여백기 혹은 공백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 활동을 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많은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심지어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취업을 준비하는 저희 수험 기간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도약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준생에 대한 인식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취업 준비 기간을 여백기나 공백기로 볼 것이 아니라 다음을 대비하기 위한 정말 치열한 준비 기간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미래를 위한 도약의 준비 기간이다 생각하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께 좀 힘을 이렇게 보태드린다는 의미에서 교재와 강의 그리고 학습 지원금을 미약하나마 조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한테 기억되고 싶은 모습은요, 무조건 성적을 끌어올려서 합격을 앞당겨주는 그런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물론 이제 좋은 사람으로나 뭐 따뜻한 선생님으로 기억되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일단 제가 수험 강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의 시간을 줄여주는 게 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합격을 앞당겨주는, 수험 기간을 줄여주는 그런 선생님으로 남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수험은 정말 모진 시간이잖아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은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서만 쓸 수 있는 인생에서 매우 드문 기회이자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든 거는 제가 너무나도 사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생각을 조금만 이렇게 돌려서 생각을 하면은 정말로 다시 와서도 안 되고 다시 오지도 않을 온전히 나를 위한 지금 투자한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 몰입하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대한 태도, 이게 나중에 결국은 일을 대하는 태도도 될 거고, 지금 내가 공부하고 하는 몰입이 결과적으로 조직 내에서의 성과를 이루기 위한 일에 대한 몰입으로 연결이 될 텐데, 그런 어떤 자세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학습에 대한 몰입, 그리고 학습에 대한 진지한 태도,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기본적인 자세로 남아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으니까 몰입하시고 그 다음에 더욱더 성실하게 학습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